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닷컴 좋아.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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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닷컴 좋아.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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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TV. 귀로만 듣던 국민 TV의 팟캐스트를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시작합니다. 국민 TV 광고를 모집합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여러분,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과 사업체, 그리고 알리고 싶은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세요.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 또는 지역번호 02-3144-0933번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순이지기 노래꾼 순경수입니다. 노름꾼이 아니고요, 노래꾼입니다. 금광꾼도 아니고 노래꾼입니다. 노래를 업으로 삼는 사람이죠. 그러나 항상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 수는 없죠. 네, 어쩌다 보니까 저도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지하에 있다가 올라오니까 참 좋아요. 일단 물도 떠줍니다. 예, 저 이 머그잔 좋아합니다. 예. 그리고 훨씬 밝아졌고요. 그래서 우리의 그 빛나는 미모를 제대로 저 선보일 수 있게 돼갖고 좋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선생님? 예? 저는 미모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 선명해서 워낙 빛나시는 아이고, 예. 제 빛날 병자의 빛날 휘거든요. 예, 예. 더블로 빛나시네요. 그랬더니 여기만 빛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한용인데다 물수자가 들어요. 물에 잠겨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자, 어제가 아니고 지난주에 조선일보 리즈 시절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조선일보 방응모가 그 인수하기 전에 조선일보 얘기인데, 오늘은 그렇게 해서 조선일보와 방응모를 말하다 2부가 되겠습니다. 2편. 주로 이제 조선일보를 인수하기 전에 리즈 시절에 상황을 얘기를 했었는데, 간단히 요약 좀 해주시죠. 예, 방모 이전에 조선일보는 친일지 시기와 항일민족지 시기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재밌게도 처음에 조선일보는 친일파들이 만들었지만 의외로 뭐냐, 배일 기사들이 꽤 실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래서 압수도 당하기도 하고 정관조치도 당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독자 확보라는 이제 상업적 동기,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그 친일파들이 정확했더라도 그 안에서도 배일파 기자들의 활약들이 네. 있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적인 건 그렇지는 않았고, 전체적인 네. 기조는. 네. 그 이외에 뭐냐면 신석우, 안지용 이 두 분인 체제가 오면서 이제 본격적인 항일민족지로서 이제 조선일보의 전성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경영의 전성기가 아니라 민족지로서의 전성기죠. 네.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또 단순히 이런 분들은 단순히 신문에 언론에서 항일 언론의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신간의 운동 같은 것들을 네. 실제 주도하셨단 말이죠. 여기 또 한편으로 이 안지용 체제기에는 사회주의 계열의 기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아주 명렬하게 항일의 필봉을 높였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탕유 등을 쓴 당대 문필가 최만식 선생도 조선일보 기자 시절이 있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뭐 친일로 가서 참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그런 작가이긴 했어요. 젊었을 때는. 그러다가 안재홍 선생이 조선일보사에서 손을 떼게 되고 방응모가 조선일보를 인수하게 되면서 오늘의 이야기가 펼쳐지겠네요. 예, 방응모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했지만 1924년까지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뭐 그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필부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 잘 알 때 서당 훈장을 했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짓고 자파상, 포모상 이런 것들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변호사 서생, 요즘 말로 하면 대섭이죠. 대섭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다가 그나마 맡은 게 동아일보 정주지국장 아니에요? 평안북도 정주. 예, 평안북도 정주지국장인데 그때 수제국어 활동한 것이 그나마 지역 유지로서 활동의 전부다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특이하게도 동아일보 지국장을 그 정주에서 하게 되면서 본사로부터 시담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혹시 그 경쟁지였던 조선일보를 인수한 거 아닌가라는 이런 아니면 실제 그런 뭐 연구나 어떤 그런 그 평가도 있긴 해요. 네. 그러나 저는 그런 것들은 어디까지 감정적 동기지 본질적 동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위에 방문을 한 사람은 사업가예요. 사업가.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사업가라는 것은 뭐냐면 이해타산입니다. 네, 본인에 있어서 뭐냐면 나중에 부자가 되었을 때 그것을 신문적 변화와 함께 갈 수 있는 게 언론이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게 사업가다. 어찌됐건 그건 사실이에요. 동아일보 정주지국장 할 시절에 본사나 사채업자들한테 상당히 시달렸겠죠. 이거 기록이 나와요. 이거 한번 좀 읽어보시겠어요? 아, 한 달에 1원씩 받아들이는 신문 대금도 잘 들어오지 않아서 부득이 거액의 부채를 신문사 본사에 짊어진 채 신문지국은 팽개치고 말았다라고 하는. 예, 이건 이제 파인 김동완이라는 시인이 있죠. 이 양반이 낸 잡지가 삼천리예요. 파인 김동완, 국경의 밤. 그렇죠. 바로 3대 금광왕 성공기라고 하는 기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분연이 금광업으로 입시를 한 거군요. 제 인생을 모색하는 건데. 예, 그 놀라운 일이에요. 이 1924년이면 방응모의 나이가 41살입니다. 그 당시 41살이면은 지금이랑 다른 거죠. 그렇죠. 그때는 뭐냐면 사실은 어떤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네. 인생을 정리하는 나이, 지금 60대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당시에는. 근데 분연히 정주를 떠나가지고 네. 그 평안북도 삭주 얼마나 먼 곳입니까? 네. 외남면 교동으로 금을 캐러 간 거죠.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금강의 덕대 전문 경영인이 된 것입니다. 늦은 나이에 이렇게 갔는데. 네. 그 늦었어도 감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업 감각이나 그 시류에 대해서. 이 이후에 이분은 실패한 게 없었잖아요. 어떤 선택에서. 사실 금강 열풍이 일긴 일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한 사회적으로 어떤 이슈가 되고 누구나 얘기하던 것은 한 1930년대 들어가야 됩니다. 김유정의 소설도 그때가 나오잖아요. 금 따는 콩밭. 예. 그러니까 이미 그 한 6, 7년 전에 이미 뛰어든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감각이 있었다고 봐야죠. 하긴 그 당시로서는 뉴미디어였던 예. 정말 지금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신문사를 인수하게 된 것도 그런 감각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래도 금맥이라는 게 쉽게 나오는 건 아닌데 우리가 흔히 말해서 도박한 사람 치고 부자 된 사람 없잖아요. 예. 또 하나 이 금 따러 갔다가 금 딴 사람 별로 못 봤다는 게 그 당시 이야기인데 패가망신한 사람 참 많았는데요. 네, 방문은 참 억식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실은 어떻게 자기도가 돈이 없으니까 빚을 졌을 거 아니에요. 네네. 빚을 지고 그 다음에 했는데 안 나왔어요. 1년, 2년 지나도. 예. 그러니까 동업자들이나 광부들도 떠났어요. 예. 그러다가 3년 만에 금맥을 캔 거예요. 3년 만에. 예, 그것도 삼지 금맥을 캤어요. 3년 만에 삼지 금맥. 삼지 금맥이 뭡니까, 근데? 삼지하면 손가락 세 개의 굵기의 금맥이라는 얘기예요. 쭉 띠가 된 거죠. 예. 땅이 이렇게 있으면은 단면을 그렇죠. 보면 거기에 손가락 세 개 굵기의 이 금맥이란 건가요? 그렇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저는 잘 모르는 분야이긴 합니다만 네. 금강에서 그 당시에 보면 그 함금별 그러니까 금이 포함된 비율이 10만 분의 1 정도만 돼도 경제성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1톤 중에 금이 10g 정도만 있어도 재산성이 있다 그런답니다. 네, 그래서 보통 그 당시에 뭐냐 금맥줄이 손가락 하나면 이건 노다지다 했는데 그렇군요. 세 개 따따블 노다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그 함도가 높은 함유량이 그렇죠? 높은 순도가 높은 그런
그 금광이라는 얘기죠. 그 양반은 노다지죠. 노다지. 예, 예, 노타치예요. 노타치. 아무도 모르게. 예. 이렇게 해서 교동공원 사진은 최창학이라는 광선왕의 폐광이었잖아요. 예. 그걸 인수했는데 정작 최창학의 삼성 금광보다 더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략 이 교동 금광은 당시에 조선의 엘도라도라고 불렸던 운산 금광 아시잖아요. 아, 예, 예. 바로 운산 금광 다음으로 큰 금광이고 바로 방문은 이 금광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지금은 아닙니다만 사실은 조선의 금이 세계적으로도 많이 묻혀 있는 걸로 유명했었죠. 네, 금의 나라죠. 금의 나라였었는데 네, 네. 뭐 신라 시대에도 금관이 이렇게 또 금 네. 공예가 많이 있었을 정도였는데 운산 금광은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그 네. 생산량이 높은 것이었는데 그것에 이어서 그 두 번째로 큰 금광이었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렇죠? 거군요. 네. 네. 자, 그래서 뭐. 예, 최창학의 폐광을 인수해서 최창학을 능가했는데 로또 맞은 거네요. 그렇죠. 예. 로또보다 세죠. 어허. 로또는 1년에 어쩌다 한 번밖에 인생에 한 번밖에 안 맞추면 그렇죠.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뭐냐면 이 당시로선 당연히 뭐냐 최고의 금광왕 예. 또 최고의 부자는 그 황금기라고 불렸던 최창학입니다. 네. 예. 근데 그 제2의 금광이 누구냐 물을 때 여러 사람이 나올 수가 있어요. 방응모도 있고 박용운, 김대원, 예. 이종만 여러 사람이 있지만 아마 의미 있는 사람도 우리 대부분 기억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뭐냐? 방응모가 금광으로서의 최고 부자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도 네. 그가 조선일보를 인수하면서 네. 부자만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역사적 의미가 달라지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 그런 데서 방응모가 제2의 금광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금광을 해서 그 터진 다음에 네. 그렇게 있었으면 그냥 돈 많은 부자로 남을 수 있었는데 예. 조선일보를 인수하면서 그렇죠. 그전까지 갖고 있었던 민족지로서의 진보지로서의 조선일보 사주가 된 거군요. 그래서 그렇죠. 예, 신분이 어떻게 보면은 사업가에서 당대의 그런 뭐라 그러나 지성 네. 이 정도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그 변화를 겪은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오늘 같으면 뭐 예를 들어서 한겨레 같은 경우도 예를 들 수가 있잖아요. 네. 한겨레 신문 같은 게 어렵게 됐다 말이래. 네네. 근데 어떤 금강왕이나 주식 투자에 성공한 사람이 네. 인수해서 살려내겠다 할 때 그 사회적 지위는 곧배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상당히 그 당시 조선 민중들에게 그 우호적인 그런 여론 그렇죠. 예, 형성됐을 텐데 아마 이런 것들 속에서 아마 방응모가 민족 의식이 강한 사람을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저는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잘 알다시피 네. 이 금강했을 때 그가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도의회 의원 출마했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예.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보면 알겠지만 입신 양명에 대한 열망이 컸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부는 걸 모셨지만 권력이나 명예를 굉장히 추구하던 사람이다. 예. 그래도 기록위원 1928년에 춘해 장학회를 설립하기도 하고 예. 그런 거 좋은 일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대체로 보면 이제 이 친일했던 사람들 특히 기업인이나 언론인들이나 부자들의 친일행위를 이야기하게 되면 네. 대부분 그들이 억울하다 얘기한 게 학교 세웠다. 민족 학교를 세워서 민족 교육에 힘썼다. 또 민족 의식을 고쳤다. 또 장학 사업을 했다. 수제 은 사업을 했다. 이런 걸 얘기 들어요. 네. 그럼 지금 삼성 기업 좋아요, 나빠요? 생각하시게. 노동자들에게는 최악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삼성에서도 낙도, 무료 의료 진료도 하고 장학 사업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군요. 그렇지만 그것이 삼성이라는 기업적 자기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요? 그렇군요. 본질은 예. 변함이 없다. 예. 따라서 이런 분 게다가 그 당시 대면 사회라 얼굴 마주보는 지역 사회에서 향토 장학금은 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장학 상들은 결국 뭡니까? 우리 정수 장학계 생각하시면 다 인맥 기반이 됐죠. 아, 예, 예. 그러니까 예, 예. 한편 장학금은 사회적 자기 지위를 확보해 내고 이미지 예. 개선도 하지만 그 장학금 받은 사람들의 우호적 네트워크인데 뛰어난 사람들을 자기 인맥으로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 당시만 예. 해도 그 중학교 진학률이 예. 높지 않을 만큼 그렇죠. 중학교만 가도 그 지식인 대접을 받았는데 예. 근데 대박이 난 거죠. 백석 시인이라든지 예. 김기린 같은 사람이 네, 유학비를 네. 더 줬단 말이죠. 네. 예, 이런 것들 하면 그 사람들은 어쨌든 방문에 대해서는 좋은 감정 가질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예, 그렇지만 사실 뭐 이런 식에도 계속 그거 했던 것은 간척사업 수원에서 이런 네. 것을 한다든지 또는 뭐냐면 조림사업 같은 거 한단 말이에요. 네. 예,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예, 어떤 민족의식적인 일관성 있는 행위가 한 것은 아니고 아닌데 그 와중에 조선일보 인수할 기회가 뜻밖에도 찾아온 것입니다. 자, 드디어 예. 조선일보를 만나게 되는 방모가 예. 그런 예, 단계로 돌입하게 되는데 네, 이제 본격화되죠. 예, 어떻게 어떠한 경로로 인수하게 된 겁니까? 자, 잘 알다시피 이제 안재홍 선생이 네. 사장으로 취임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다음 이분이 잘 알다시피 뭐냐면 그
좀 다 어찌되건 억울하지만 그 만주 동포 구제 사업에 있었던 돈을 네. 유용했다는 혐의로 혐의로 예 네. 사실 유용한 건 맞아요. 근데 그것은 무슨 사리 사욕에 쓴 게 아니라 조선일보 운영 자금으로 쓴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예. 했지만 하고 그다음 항일지로서 네. 예, 그렇지만 어쨌든 이것이 뭐냐 조선 총독 특집 잡히면서 네, 예, 손을 떼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불안하게 되죠. 네. 예, 그 속에서 유진태라는 사람이 1932년 4월에 사장으로 취임합니다. 그런데도 네. 계속 이 유진태가 사장으로 있을 때 뭐냐면 이 경제 불안할 때 네. 사채업자 돈을 꿨단 말이에요. 네. 예, 그게 바로 있을 판권을 이제 매개로 해서. 아, 네. 예. 그래서 뭐냐면 이 유진태 사장이 있던 1932년 6월 달에 바로 이 조선일보 판권을 담보로 잡고 조선일보에 돈을 빌려줬던 임경래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 사람이 판권 기재 사항 변경 신청을 하면서 편집경 발행인 및 부사장이 취임합니다. 임경래. 예. 오. 뭐 이렇게 해서 사실은 뭐냐 경영권이 두 개로 사장 체제와 부사장 체제가 두 개로 나눠진 거예요. 오, 예, 예. 그래서 좀 놀랍게도 두 개의 조선일보가 두 개로 발행되는 일이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 예. 예 무슨 남북조도 아니고. 예. 예. 이게 사실상 이제 완전 경영 엉망이 됐죠. 이런 상황에서 조만식 선생이 나선 겁니다. 조만식. 예. 잘 알다시피 동아일보는 그 이제 호남 출신의 신문이에요. 그렇죠. 김성수. 예, 호남 전북이니까. 김성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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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런 이야기가 있을 때 조만식 선생이 우리 평안도가 사실은 기업에서는 자본주의 발달의 선도 그룹들 아닙니까? 그렇군요. 예, 기독교도 제일 빨리 받아들이고. 네네. 그래서 이 조만식 선생이 우리 평안도 사람, 서북 사람들에게도 그 신문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돈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 돈이 없기 때문에 물줄 찾던데 마침 대박이 났던 방모에게 이것을 강력하게 권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서북 지방, 그 조선시대 내내 차별을 받아왔었고. 예. 하지만 개화기에 있어서는 어느 것보다도 먼저 서양 문물을 개화 문물을 받아들이고 기독교화도 상당히 많이 되었었던 네. 예, 조만식 선생이야말로 기독교인이자 그런 우익 그렇죠? 네, 지사로서 평안도 서북 사람들의 존경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그분이 방응모 씨한테 우리 평안도에서도 신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평안도인 또 예. 하나쯤 그걸 자기 대변인을 가져야 된다. 예. 그렇죠. 그러면 그 비용은 어떻게 조달을? 예. 바로 이제 교동 금관을 파는 거예요. 오. 예, 그래서 그 판도를 했는데 이 보게 되면 이 교동 금관은 이제 이 의주 읍장 고일천. 의주 읍장이요? 예, 의주의 읍장. 아, 그러니까 신의주 옆에 의주. 예, 그렇죠. 예. 고일천에 100만 원을 양도했다 그래요. 근데 기록에 따라서 다르게 나와요. 100만 원이라고도 하고 135만 원 또 145만 원 이렇게 여러 가지 설이 나옵니다. 근데, 예. 근데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누구냐면 고일청을 통해서 네. 그 3분 조태랑 이제 일본식 발음은 야마모토 쇼타로죠. 야마모토 쇼타로. 예, 누구냐면 네. 바로 남만주 철도 주식회사 총재 출신이에요. 오, 만철. 그 만철 그 유명한. 예, 만철 총재인 네. 사람에게 아마 우리가 145만 원으로 넘겼다는 게 아마 지금 145억 원이 넘지만 그 당시까지 네. 더 크죠. 네. 이렇게 해서 뭐냐면 넘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 돈으로 이제 조선일보를 예, 인수하고 그러니까 돈은 많이 남았겠죠. 뭐. 그렇겠죠. 뭐 남는 장사를 했을 텐데 예. 그래도 그것을 그 운산금강에 이어서 조선의 두 번째 금강이라고 하는 교동금강을 팔아서 예. 결국 종착지는 일본인 예, 예. 그 남만 만철의 전 총재가 샀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 방흥모는 그것을 계기로 해서 금광에서 완전 손을 띈 겁니까? 그래서 언론인으로만 계속 사는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아요. 그건 아니에요? 예, 그건 그래도 기업인이었어요. 네. 쉽게 말하면 평안도와 한경대 예전에 양질의 금광을 몇 개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 개. 아 그렇군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그것을 경제적 기반으로 하면서 점차 조선일보를 직영하는 시스템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방흥모가 조선일보를 그 본격적으로 경영하는 건 예. 그럼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 좀 하게 되겠죠? 아주 복잡해요. 네. 일단 1932년 6월 달에 일단 조선일보에 입사합니다. 네. 일단 조선 들어가야 네, 되겠죠. 네. 그러고 나서는 33년 1월 달에 개최된 조선일보사 창립 주식회사 창립을 해요. 그 전까지 주식회사 아니었다는 예, 얘기군요. 예. 주식회사 조선일보 창립 발기인에서 발기인견 창립 위원장이 됩니다. 네, 네. 예,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냐면 자기가 조선일보 영국국장으로 들어가요. 영국국자 들어가서 이제 실제 조선일보의 판매망을 자기가 다 장악하는 것이죠. 예, 뭐 나쁜 건 아니겠죠. 네네네. 이 영국국자 재직하면서 바로 33년 3월 달에 바로 경영권 일체를 인수합니다. 33년 3월 달에? 예, 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발행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 전해 6월 달에 입사를 해서 예, 그렇죠. 네. 예.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예. 그리고 경유관 일치를 인수한 바로 그 다음 날 3월 네. 23일쯤 될 겁니다. 이때 돼서 부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사장에는 조만식 선생을 넣는 거죠. 자, 이렇게 됐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창립 발기 준비인 단계에서의 부사장과 사장이잖아요. 네네. 예.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뭐냐면 그 실제로 뭐냐면 이 공식적으로 진행한 것은 바로 이 33년 5월 달에 다시 한번 발기인회를 다시 열어요. 네. 그리고 6월 달에 와서 공식적으로 뭐냐면 창립총회를 가집니다. 조선일보사 창립총회를 가집니다. 네. 여기서 조만식 사장, 네. 그다음에 방응모는 직함을 열겠는데 취채역, 네. 취채역 부사장, 전무취채역, 취채역 회장, 겸 총무국장 다섯 가지를 겸직합니다. 그렇군요. 취채역이라는 네. 것은 아직도 일본의 회사에 네. 남아있는 그런 직함. 예. 그런 이름이죠. 예.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대표이사에 가깝죠. 그렇군요. 예.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영업국장으로 입사를 해서 32년 3월을 경영권 일체 인수하고 33년이죠. 예. 예. 그리고 바로 사장에는 조만식, 부사장은 방응모. 6월에 정식 창립해서 조만식 사장, 자제는 취채역 겸 취채역 부사장 겸 전무 취채역 겸 취채역 회장 겸 총국장. 예. 5까지 갔죠. 예. 거기 갔다가 바로 1개월 뒤에 네. 33년 7월 10일자로 네. 조선일보가 법인 등기가 완료됩니다. 네. 이 법인 등기가 완료될 때 조만식 선생은 사임을 하게 되고 아... 네, 바로 그 다음에 이 방모가 사정에 취임하면서 죽을 때까지 종신으로 되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은 조만식 선생의 명망을 어떻게 보면 좀 이용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바지 사장 그걸 나쁘게 본다고 이걸 가지고 선악을 얘기할 수는 없겠죠. 선악을 네. 얘기할 수는 없어도 뭡니까 이 우리가 조만식 사장 시대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방응모라는 사람은 사실 사장으로 바로 되기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잖아요. 네. 그 당시로선 이 신문사 사장은 단순하게 돈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문화인 성격자 사회 지도층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네. 어디서 금 하나 캤던 졸부가 와가지고 사장 합친다. 그것도 대조선일보에 이럴 수가 있단 말이죠. 네. 이런 속에서 조만식 선생이 간판 스타로 온 겁니다. 네. 분을 앉혀놓고서 경영권과 여러 가지 과정들을 녹이고 녹여내면서 사장으로 취임한 것이죠. 그렇군요. 네. 아무튼 조선일보를 이렇게 그 방모가 인수하고 자기 것을 만들면서 경쟁지였던 동아일보에서 네. 일하던 사람들을 대거 영입했다고요? 이게 참 보면 좋게 얘기하면 네.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면 이른바 민족주의와 민족주의 사이에도 적도 우방도 없다 말할 수 있지만 네. 사람 빼오기가 되는 거예요. 네. 시작부터. 즉 방응모가 조선일보 인수하면서 뭐냐면 사람 빼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동아일보에 가장 대표적인 간판 스타가 그 당시에 이광수하고 서춘이에요. 이광수, 춘원 예. 이광수. 예. 예, 그리고 잘 아시죠? 예. 서춘. 아하. 이 두 사람을 조선일보 부사장과 주필로 데려오는 겁니다. 와. 완전 간판이죠. 재밌는 건 이 두 사람이 전부 다 고향이 어디예요? 정주예요. 아, 그러니까 방응모와 동양 사람이란 거군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평안도 라인을 구축하는 겁니다. 네. 예, 이어서 그래요. 선우희 씨도 평안도 사람 아니에요. 나중에. 선우희 씨. 아 그렇죠. 예. 나중에 조선일보 논설위원. 네. 예, 그 다음에 이어서 뭐냐면 이렇게 김동진, 함상훈 등 동아일보 중견 기자들도 다시 빼와요. 네. 예. 좋게 얘기하면 스카웃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동아일보 열받았겠어요. 네네. 또 이때 동아일보의 사장이 송진우 아닙니까? 고하 송진우. 예. 네. 이때까지 내가 평안도 사람들한테 속아왔구나라고 한탄했다 그래요. 그렇군요. 그 배신감 예. 느낄만도 하죠. 예, 예. 그래도 그 조선일보의 이미지, 그 전까지 민족 진정한 민족지로서의 예. 또 사회주의 계열의 그런 논처를 갖고 있었던 조선일보가 갑자기 친일로 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아 물론 방응모의 경우는 친일하려고 신문 인수한 건 전혀 아닙니다. 사업하려고 예. 또는 자기의 신문 상에서도 남의 좋은 뜻도 있었다고 봐요. 네, 네. 그러니까 무조건 악의적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다음 문제는 그가 신문을 인수한 이 과정 이후에 바로 나왔던 일련의 행태들은 그가 애초부터 민족 언론이나 민족 의식을 가졌다고 말하기에는 도저히 말이 안 된다는 것이 문제예요. 예. 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1934년 3월 12일에 33년 3월 12일 야, 우리 아직 조선일보 지금 계속 인수하는 와중에, 인수 와중이죠. 네. 이때 1600원 상당의 3년씩 고사용 를 부착한 고사기관총, 쉽게 말하면 신식 고사기관총 한정을 조선군 애국부에다 헌납을 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비행기를 격추시키는 대공 미사일 얘기죠. 아, 그렇죠. 예, 고사기관총이라는 것은 미사일이 뭐 세워져 놨으니까 예, 예. 그
위에다 대고 쏠 수 있는 예, 고사 기관총. 그러니까 비행기를 쏠 수 대공포죠. 대공포. 예, 예. 예,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국방 혼납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네. 예. 그럼 이 시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1931년 9월달에 일본이 만주 침략하죠. 예. 그래서 뭐냐, 곧이어서 뭐냐, 그의 말인가요부터는 이 준전시 체제로 가게 됩니다. 특히 조선은 만주하고 붙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조선군 사령부에서 뭘 설치하냐면 애국부라고 하는 것을 새로 설치해요. 네. 바로 이 애국부가 쉽게 말하자 국방 헌납 담당하는 기구예요. 예. 예. 자,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뭐냐, 대규모로 국방 헌납 운동이나 애국기 납부 운동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예, 예. 여기에 방문은 바로 부응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것이 3월달 맞물렸죠. 그렇군요. 우리가 볼 때 뭐죠? 이건 조선일보 사장 신고식을 국방 헌납으로 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게요. 이게 뭐 까마귀 나자 배 떨어진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네네. 뭐 시점이 묘하게 맞물리네요. 그렇죠. 더군다나 보통의 친일파들이 네. 그러니까 정신을 그래도 저 갖고 살다가 친일파가 말년에 되는 그 과정을 보면 주로 중일전쟁, 1937년에 중일전쟁이 발발하고 아무튼 일본이 대륙을 먹어가니까 아 대세는 일본이구나. 그래서 네. 그다음에 그저 그전까지 갖고 있었던 항일 의지라든가 이런 것이 무장해제를 당하고 그 친일파가 되었다라는 스토리가 많은데 네. 방문은 그게 아니네요. 사실은 방문을 찬양하는 사람들도 워낙 방문 신행견 뚜렷하니까 네. 이게 일제 말기에 일시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어쩔 수 없이 일제의 강요에 의해서 됐다. 예. 또는 신문사 폐간을 막기 위한 안간 힘이었다.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해요. 그런데 네, 네. 이것을 송두리째 뒤집어 낸 것이 바로 2005년대 민족문제연구소. 제가 근무하는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네. 바로 뭐냐 일본 옛 육군성에 보관됐던 문서를 우리가 하나 발굴해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문서가 발굴됐는데 그것이 1933년 4월 15일자 일본 육군성 정무차관실 문서입니다. 네. 근데 여기 어떤 내용이냐면 국방 헌납 병기 수령에 관한 건이라고 있어요. 예. 그 문서 제목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조선과 중국에 거주하던 네. 은행장과 기업가 현역 장성. 그러니까 은행장 기업가는 금융사업이죠. 그렇죠. 현역 장성들은 군인들이고 군인들. 이들이 3년식 기관총 21개와 고사포 등을 일제 헌납했다라는 사실들이 이제 기록된 문서를 우리가 공개한 거죠. 발굴했어. 3년식 기관총 이건 제식 명의일 텐데요. 예, 예. 예. 그리고 고사포 등을 이제 자료를 또 보여드릴 겁니다. 그렇군요. 예, 예. 자료. 예. 예. 이때 돈을 냈던 조선인들이 몇 명은 어떻습니까? 예, 아까 20여명 중에서 그냥 대부분은 일본이네요. 근데 5명이 나와요. 한국 사람이, 예, 조선 사람이. 뭐. 네. 근데 한 학수라고 있어요. 한 학수. 예, 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종로 화신백화점 알죠? 박흥식. 예. 아, 우리나라 예. 최초의 그 예. 백화점, 종로 예. 화신백화점. 예, 그 사람이 예. 애초에 뭐냐면 소유주였던 한 학수. 네. 예, 부동산 재벌이에요. 그렇군요. 예. 예. 또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그 고일청 아시죠? 고일청. 예. 해주읍장, 의주읍장 의주읍장을 했고 중추원 참의를 거쳤던 그 나중에 조선일보사 이사까지 지내요. 그렇군요. 고, 예. 네. 이 고일청이라는 사람 아까 우리가 바로 금강 넘길 때 중간에 예. 보니까 메신저 비슷하게 역할했던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야마모토 쇼타로의. 네네. 예. 그다음에 뭐냐면 그 경기도 수원에 있는 큰 부자가 있었는데 독립군들이 군자금을 내놓으라니까 그 경찰에 밀고 했다. 악직 친일파가 있어요. 그래요? 예, 그 네. 양성관. 양성관. 예.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일본으로부터 귀족자기를 받았던 민영휘의 아들 민대식. 이렇게 해서 5명이에요. 아, 민대식. 민영휘라고 하면은 민씨 집안에서도 그렇죠. 돈이 가장 많은 축에 속했고 예. 그 사람이 학교를 세운 것이 민영휘의 휘자를 써갖고 휘문. 네, 예, 참 휘문, 학교들의 이름이 참 괴롭습니다. 네, 휘문 예. 학교가 지금 그 휘문입니다. 네, 민영휘. 용문은 또 다르게 또 지었죠.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니까 김용주, 김문희에서 부녀간인데 아. 그게 또 김무성 씨가 관계가 되죠. 아, 네. 그렇군요. 네. 뭐 그야 뭐 또 제가 특별히 제 학교를 모독할 뜻으로 그런 게 아니라 이름을 지을 때 개인 이름을 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참고로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고종 황제 칙령으로 예. 세운 학교입니다. 1899년에 고종 황제께서 칙령을 내려서 세운 예, 경기고등학교가 그렇게 시작이 된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잠깐 쉬어갑니다. 이렇게. 네. 그렇게 자, 해서 그때 예, 한마디로 하면 이 다섯 명 중에서 방흥모가 예, 있었다. 바로 이 문서가 작성된 시점이 33년 4월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43년 바로 33년 방흥모가 조선일보를 인수한 지 한 달도 안 됐잖아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뭐냐면 놀라울 게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노라는 친일파들 또 대부분 그 국방헌납이나 무기헌납은 대부분 1937년 중일전쟁 이후에 본격화되는 게 사실이에요. 네. 근데 방어모의 경우는 뭐죠? 시작부터 무기헌납부터 하고 시작한 거죠. 그렇군요. 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뭐냐면 이건 방응모 씨가 일찍부터 네. 친일 행위를 시작했다는 것이고 한마디로 뭐죠? 이건 그 자발적 친일한 것이죠. 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친일을 했다라는 것이 허구가 이렇게 지금 그 사료에 의해서 네, 밝혀진 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낸 다섯 명의 그 조선인 가운데 한 명, 그러니까 일찍 친일을 했던 그 다섯 명 중에 한 명이 방응모였다. 근데 네. 또 혹자는 어쩔 수 없이 사장이 되어서 고육지체로 한 거 아니냐 네. 이게 있는데 같은 해에 또 다른 친일이가 또 나와요. 어떤 거요? 바로 그 같은 해 1933년 10월 달에 조선신궁 남산 아시죠? 아 남산에 네, 남산에 있던 조선신궁 설립 10주년 기념 사업으로서 요것을 기념한 사업위원회가 만들어진 게 조선신궁 봉찬회예요. 여기에 경성 발기인견 고문으로 또 참여합니다. 조선신궁이라는 것은 저 일본의 그 황실, 그렇죠. 그 황실 섬기는 황실의 신도. 귀신들이지 예, 그, 선조들. 그 신도의 그 참배 예. 대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바로 그렇... 신궁 봉찬회라고 하는 것은 네. 이 바로 이제 이 아마테라스 오미카메라 일본의 시조신이 있어요. 시조신. 여신을 네. 비롯한 일본의 신을 모시고 있는 조선 신궁을 운영 위해서 기금 모금 활동하는 것이 바로 조선 신궁 봉찬회 받들어 모시겠다.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라고 네. 하는 일본의 시조신. 네. 네. 그럼 여기에 내놓 이제 나온 명단을 보자면 방응모의 지위나 그 친일의 파트너들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지 네, 않겠어요? 네, 네, 네. 알다시피 이때 조선인 발기는 뭐냐? 박영효. 잘 알잖아요. 고종의 부마였는데 예. 그 일찍이 자위를 받은 후자까지 이건, 예, 후자까지 예. 받았었던 대표적인 예. 친일파로 변신하게 된 예, 그다음 한상용 같은 그 아주 거물 친일파죠. 한상용. 예, 그,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뭐냐면 돼 있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우리 연구소에서도 공개한 거예요. 예. 왜냐 우리 연구소에 조선신궁 봉찬의 취지서와 회칙과 사업계획서 원본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 나왔던. 그렇군요. 여기 보고 우리가 이제 보니까 이 명단이 쫙 있는 거예요. 사료에 의해서 검증된 그렇죠. 그런 네. 거군요. 네. 네. 거의 명단에 박영효, 한상용 같은 거물들과 어깨를 나란히 네, 그렇습니다. 예, 기재되어 있군요. 그러면은 이런 그 초기, 예, 초창기 1933년 네, 중일전쟁 네. 터지기 4년 전에 이미 네. 이렇게 시작한 친일 행위 어떤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일단 그 김성수 같은 경우에는 예, 많은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성수. 예, 예. 인천 김성수. 예, 이런 예. 이야기예요. 근데 이 김성수의 경우는 친일행위가 1935년부터 등장해요. 그 고려대 방응모는 아. 2년이라 훨씬 빠르죠. 보성 전문을 인수한 지 꽤 된 예. 다음이군요. 그러니까. 그다음 무슨 얘기냐면 김성수 같은 사람을 조선총독부가 얼마나 회유하려고 했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정작 김성수는 어찌됐건 그래도 35년 정도 대학 타협의 양상들이 이 친일의 양상까지 가게 되는데. 그래도 꽤나 좀 버틴 측에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김성수를 초기부터 친일파로 보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초기부터 친일파로 보지는 않죠. 그 당시 자본가 입장에서의 민족운동이라는 것이 갖는 한계를 우리가 지적하는 것이지. 예. 그래서 35년 이후부터는 그 민족 자본가라는 한계조차도 없어지고 갖는 이중성도 없어지고 이제 친일로 가 본격적으로 가기 시작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하긴 박모 같은 경우는 그 예를 들면은 벼락부자가 된 사람이니까 예. 그렇죠? 예전부터 조선총독부에서 노리고 회유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군요. 그런데 예. 자기가 사회적 입지를 구축하려는 그 순간부터 친일로 시작했다. 이것이야말로 자발적 친일의 명백한 증거죠. 자발적 친일의. 그렇군요. 그리고 그 이후의 행적들을 보면 뭐죠? 너무 친일이 많아요. 오히려. 하지만 저 뭐 위키피디아 또는 조선일보사에서 낸 방응모 평전 이런 데 네. 보면은 방응모가 독립운동가를 도와줬다는 사실을 들어서 친일 행위는 강요당한 것이지 자발적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다는데 예. 위키피디아 같은 경우는 뭐 그 공식 사전 아니니까 예. 근데 그건 또 그렇다고 치고 예. 뭐 그다음 그래서는 또 그 어떤 특별한 입장을 뚜렷하게 옹호하지는 않지만 이제 이런 방모를 옹호하는 논리를 많이 소개해주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위키피디아 이용하다 보면 오해가 있을 수 있었어요. 네. 특별히 언급한 것 같은데요. 아마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자면 무엇보다 들긴 게 방모가 만의 한용운에 대해서는 굉장히 도와줬다는 얘기예요. 만의 한용운. 예, 그래서 뭐냐면 이미 조선일보 사장으로 나서기 전부터 만해라고 하면
많이 도와줬고 네. 나중에도 만해가 이제 어렵게 사니까 시무장 집 아시죠? 성북동에 있는 집도 하나 지어줬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사셨던 곳이잖아요. 네. 네. 기아집 한 채 지어줬다. 네. 그다음에 만해가 일제 배급을 이제 거부하니까 생활이 어렵게 되잖아요. 그렇게 생활비를 지급해줬다 이런 이야기예요. 네. 심지어 그것까지 안 되니까 이 조선일보 쪽에서는 방문은 만해 한용운하고 벽초 홍명이하고 같이 온천도 갔다 왔다. 예? 새해가 되면 온천 갔다 왔다. 백천 온천에. 아니 그럼 뭐 놀러 갔다 온 건데 뭐 그런 거지. 친분이 맺었다. 안 친한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죠. 뭐 이런 거 이게 다예요. 아,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를 도와줬다라는 사실이 기록된 게 이게 다라는 얘기입니까? 독립 자금을 직접 자기가 내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아니고. 예, 그다음에 해서 불가 교류란 것은 그 당시 조선일보 사장이라면 친교는 넓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 속에서 뭐냐 특정한 사람하고 갖고 왔던 것이에요. 그래도 뭐 굳이 저 한다 뭐 만해 마을도 아, 요즘 뭐, 예, 뭐 그래서 이제 지원하기도 하고 예. 뭐 신간의 학술 사업도 한다 그러고요. 예, 근데 이게 또 내 말 알고 보면 또 만해 마을도 지원한 게 잘 보세요. 네. 이 만해 마을 지원이나 신간의 학술 행사 지원이나 이렇게 안종에 대한 이런 부각 같은 것은 사실은 그전에 안 했어요. 아, 안 하던 겁니까? 안 하던다. 네. 그들도 보지도 않던 일이에요. 네. 그러다가 뭐냐면 실제 신간의 무슨 학술 행사할 때 네. 과거에 저도 그쪽 관계했기 때문에 또는 민세 안종 전집 만들 때 조선일보가 별로 그들도 안 봤어요. 근데 왜 갑자기 그러죠? 그 친일문제 그런 데는 이후부터 갑자기 조선일보가 그걸 끌어안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일보는 민족지였다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타기 하는 거군요, 일종의. 예, 그렇게 해서 네. 조선일보가 민족지라 얘기할 때는 방흥모가 아니라 뜻밖의 안정이라는 분을 이제 와서 그걸 네. 가지고 채색하는데 우리가 얘기해서 누가 안정 때 얘기합니까? 그렇죠. 방흥모 때를 얘기하죠. 그렇군요. 예. 하지만 1932년이죠. 네. 그 상하이의 홍콩공원, 네. 홍구공원에서 지금은 노신공원이죠. 지금은 루신공원이 네. 됐습니다만 네, 네. 윤봉길 의사가 그 도시락 폭탄을 네. 던졌습니다만 이분 윤봉길 의사의 그 사면 복권 그리고 보석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아니 윤봉길이 아니고 안창호. 이 시기에 윤봉길 의사가 바로 체포됐고 네, 네. 그다음 일본의 이 전환 시기에 이제 상해에 있는 요인들 다 체포하잖아요. 네, 네. 그때 안창호 선생도 잡혔단 말이에요. 아 그거 그러니까 그 윤봉길 의사의 의거 관련해서 네. 안창호 선생도 잡혀갔다는 네. 거군요. 그렇죠. 그때 그분의 그 선처를 예 이제 방흥모가 예. 탄원서를 냈다는 얘기예요. 예, 예, 예. 근데 뭐 그래서 조선총독부 경북국장이 정중하게 거절했다는데 또 정중하게 거절한 이유는 모르겠고요. 네. 이거 물증은 없어요. 네, 물증은 예. 없다. 예, 그런데 뭐 가까울 수는 있어요. 안창호는 사실 서북 지역에서 낸 최고 인물입니다. 예, 아 안창호 선생도 그러면 그 평안도 출신이라는 게인가요? 그렇죠. 물론 네. 이제 이것은 꼭 평안도나 지역성보다도 왜 유독 그럼 안창호 선생님만 방금만 냈었느냐 그것도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게요. 예. 예. 자, 그런 것들이 있죠. 뭐 이거 말고도 자꾸 드는 게 많아요. 한번 또 얘기해 보시죠. 그렇군요. 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방흥모의 미담으로 1933년 이심회 예, 후에 서중회라고 돼 있죠. 이신 전심의 주말이죠. 이심회는. 아, 그렇군요. 예. 방흥모 장학회 등으로 명칭이 바뀐 하여튼 이심회라는 장학회를 만들어서 네. 국내 대학생과 해외 유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지급하기도 했고 네. 재단법인 동방문화학원 네. 아 이게 지금 숙문중고등학교의 전신이군요. 그렇죠. 네, 숙문중고등학교 이사장직을 맡기도 하고 네. 또 막대한 재원을 들여서 1936년부터 함경남도 영흥군 일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대단위 조림사업 나무 심기를 했다는 얘기군요. 그리고 그 전에인 35년부터는 경기도 수원군 팔탄면 일대에서 만 2년간에 걸친 간척사업을 벌이기도 했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네요. 요약해보면 뭐냐 장학회 했죠? 네. 그 박제도 정수장학회 했으니까 훌륭한 분이시겠네. 아, 네. 네. 학교 쉬었다 박제도 영남대학교 하긴요. 먹었네. 그 다음에 조림사업, 간척사업. 이거 사업하는 사람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 하긴요. 그러니까 네. 지금 뭐냐면 이것이 왜 사회적 미담으로 나온다는 자체. 근데 이건 방흥모만이 한 게 아니고 당시 많은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친일파들 돈 있는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이 특별하게 방흥모가 외지로 이걸 못 하는 상황이고 금지시켰는데 한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수많은 친일이 많은데, 예, 네.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이걸 이상하게 한국의 이 교과서나 이상한 언론사들 그 사지들 같은 거 보면 학기만 쉬우면
인재 육성이고 민족 교육을 해요. 그것도 사업인데, 그죠? 예, 그렇죠. 예, 지금의 사학재단을 예. 보시면은 뭐 이해하시기가. 그게 무슨 독립운동이에요. 예. 일본인들도 다 했어요, 일본인들도. 네, 예. 네, 네. 그러니까 한마디 하면 이런 식으로 나가서는 방응부에 대해서 모래밭에 반을 찾기 아니냐. 네. 반대로 친일할 증거는 뭐냐. 제가 볼 때는 모래밭에서 모래 찾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출신이 너무 많이 나와. 그렇군요. 그게 문제란 거죠. 예. 네, 오죽하면 그래서 뭐냐, 우리 연구소에서 이 친일면 사전 편찬, 우리 편찬실에서. 네. 하도 행적이 많으니까 김성수 방응부에 대해서 표를 만들었어요. 몇 마디 말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표를. 예. 자, 표 좀 보여주실 거죠? 네, 예. 예, 표를 한번 보죠. 네, 예, 예. 한번 볼까요? 그래서 표를 보면서 우리가 쭉 설명해 볼까요? 네, 보자. 개초 방응모 조선일보 네. 사장 예. 33년 7월부터 40년 8월까지 예. 40년 8월이라는 것은 조선일보가 폐간되니까 예. 일시 폐간됐을 때 그 대신 이제 조광 사장으로 발행인으로 가죠. 조광, 조선일보에서 낸 그런 잡지죠? 예, 예. 월간 조선의 뿌리입니다. 아, 월간 조선의 뿌리인 조광. 예. 그 이상 시인도 거기에 그 기고를 하고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네. 예, 예. 뭐. 그리고 실명 게재 기사가 90회라고 되어 있고요. 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전부 다 친일 내응을 담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친일 행적 보도를 보니까 실명 게재 기사가 90회, 시국 강연, 방송 강연 2회, 순회 강연 9회에서 11회, 예. 좌담회도 한번 참석하고 간담회 두 번, 친일 행사 참석 두 번, 국방 헌납 행위, 예, 고사기관총을 헌납을 했었던 그 예, 얘기, 예. 본인 사진을 게재하기도 해서 이렇게 예. 한번 이렇게 했고요. 예. 이게 이제 친일 행적인 것이고, 그렇죠. 예, 주요 친일 단체 직책.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 행적은 이례적일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직책은 뭐죠? 상설적이죠. 아, 네. 네, 구조적인 겁니다. 볼까요? 조선 신궁 봉찬회 아까 얘기했었죠. 네. 조선 대아시아 협회 상담력. 상담력은 꽤 높은. 그렇죠. 예. 네, 네. 상담력은 보통 우리 시부터 따지면 회장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예, 예, 그렇죠. 네. 조선문예회 발기인 제2부 일본어 부문 회원 경석. 아, 그 양반이 한학을 예. 했던 사람이 부터 일본어 부문 회원이에요? 한학을 했었는데 참, 그죠? 그렇죠. 어렸을 때 서당에 예. 다녔던 사람인데. 예, 예, 예. 경성 군사후원연맹 위원 애국금차회 발기인 조선춘추회 발기인 간사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 발기인 국민정신총동원 경성연맹의 상담역 조선방공협회 경기도연합지부 평의원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 상하에? 예 거기에 비상식 국민생활개선위원회 제2부 의뢰 및 사회풍조쇄신부 위원 예 언론이니까 풍속쇄신적으로 간 거예요. 그렇군요. 경성부 육군병 지원자 후원의 고문 네. 배영동지회 조선배영동지회연맹 조선유도연합회 국민총력조선연맹 조선임전보국단 임전보국단이라는 것은 싸우자는 그런 예. 전쟁 전시에, 네. 전시에 국가에 보답하자 그리고 조선항공공업주식회사 여기에 창립 발기인과 주주였군요 네. 와 맞네 계속해보시죠 계속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뭐 국민동, 국민동원총진회 고 데라우치 총독 예. 예, 이게 사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데라우치죠? 예, 잘 아시네요. 제가 일본에 약간 읽거든요. 예. 동상 건설의 발기인. 네. 그리고 조광 창간의 편집 겸 발행인. 이건 왜 넣냐면 조광 자체가 친일 잡지라는 것은 이견이 없어요. 맞아요. 예, 누구라도 다. 예, 그건 너무 명명박박하게 나온 얘기니까. 그렇죠. 예. 고 아베. 아베 충가인데 아베 미츠이에라고 읽습니다. 미츠이에 예. 이 사람이 경성일보사 2대 사장이었다니. 예, 예.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 기관지는 네. 공식 기관지는 경성일보예요. 아, 일본어로 된. 그렇군요. 그거 그다음에 서자 기관지가 조선으로 된 매일신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본어로 된 매일신문 있고 경성일보 그리고 조선말로 되어 있는 매일신보 이렇게 두 개가 조선일보가 발행하는 조선총독부가 참 하는 기관지였다는 거군요. 예, 그 중에서 어디까지나 적자는 경성일보죠. 예, 그 경성일보의 2대 사장이었던 일본을 대상으로 한 거. 아베 미츠이에 예. 예, 발기인 흉상건설회의 그 발기인이었고 네네. 애국금차회 발기간담회 이게 애국금차회는 뭘까요 도대체? 애국금빈에 대해 나중에 또 설명드리죠. 기막힌 네. 얘기가 있으니까 기원제 제가 이거 저선 한자로 쓰면 또 못 드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한글로 썼더니 기원제 기원제 예 기원제 거행준비회 기원제라고 하면 이제 이거
1940년이 되면 일본 기원, 우리가 지금 개천절 같은 거죠. 네네네. 일본 기원. 예, 2400년이 돼, 2600년이 예, 돼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요즘 개천절 준비위원회죠. 개천절 준비위원회. 일본 개천절 준비위원회. 네, 일본 개천절 준비위원회. 조선병 조선 지원병 제도제정 축하회. 이건 뭡니까? 지원병 제도를 그 제정한 것을 축하하는 회. 아, 그렇군요. 네. 조선 지원병 제도제정 축하회. 네. 배영 국민대회. 네, 배영은 영국을 배격한다. 영미 구축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배영 이게 뒤로 하는 수영 말고 네네. 네, 배영. 네. 수영 대회가 아닙니다. 이거. 네네. 경성적 일종의 반미 운동이에요. 예를 들면 조선중앙일보의 그 사장이셨던 여운형 선생은 네. 그 체육계에 미친 영향이 많이 많았었는데 네. 아, 그래서 그 방흥모도 체육계에 뭔가 좀 하려고 그랬는데 뭐 하긴 했어요. 예, 그래요? 예. 네. 근데 그 여기 배영은 그 배영이 아니다. 네, 네. 아, 경성지역 협파회 관계 관민 유지 간담회. 예. 네. 요 협파회는 뭐 뒤에다 안 다루니까 협파회라고 하는 것은 예, 우리 만주국 같으면 오족협파란 말 있잖아요. 아, 예, 예, 예. 일본인부터서 네, 네. 중국인, 만주인, 조선인, 러시아인 이렇게 합쳐지잖아요. 예. 예,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어떻게 뭐 일본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을 예. 하나로 그 교화해서 협력해서 교화한다. 그렇군요. 동화한다. 하니까 이 협파회는 일본 내에 있는 조선인들. 네. 일본인들이 협파시켜줘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조선인들이 협파에 가입을 해요. 예. 만주인 조선인은 만주국 협파에 가입하고. 이때 방흥모는 일본에 있는 제일 조선인 협파회 쪽에 이제 관계한 거예요. 그렇군요. 주식회사 조광의 설립, 예, 사장이고요. 친일 언론의 대표란 얘기죠. 임전대책협의회, 임전대책협의 협력회 채권봉공회, 채권을 발행한다는 건데 그걸 사들이는 운동 이런 건가요? 사들이는 것이 아니라 직접 파는 거예요. 그래요? 와. 채권 사이소, 채권 사이소 하는 게 경상도 말로 합니다. 아, 채권 사이소 이거요? 네, 애국, 네. 애국 채권 사세요. 그 뭐, 저, 뭡냐, 아버지 이름으로, 아니, 그게 아니라,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라던가, 네네. 한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네네. 2차 세계대전을. 유황도. 예, 예. 그 두 가지, 그, 연작, 네. 영화에 보면은, 거기 보면 전쟁 영웅들이 돌아와서 메이저리그 구장 이런 곳에 가고 아버지의 깃발 아버지 깃발 예, 예, 거기 보면 이제 시마에서 예, 두 개가 두 가지 있는데 일본인 시각하고 미국인 미국 시각. 시각 거기 보면 전쟁 영웅들이 모델이 돼갖고 예. 채권을 판매하는 예, 예. 예, 전시 채권을 발행을 해야지 전쟁 자금을 조달하니까 그렇죠 예. 그런 얘기 그런 걸 이제 참고로 그 영화에서는 예. 그래서 많은 조선인들 끌려가 죽었어요 근데 그 얘기가 없어요 그 얘기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예, 정말 많은 조선인들이 거기서 군속의 이름으로 예. 물론 병사로도 끌려갔습니다만 군속 즉 거기서 예. 그 비행기 땄고 예, 비행장 땄고 그리고 그 참호 건설하고 예. 이런 거 조선인 그렇죠 그들이 예, 많이 했습니다. 그건 아예 없죠. 예. 아예 기록이 없어요. 예. 너무 가슴 아픈 얘기죠. 예. 아, 기타 기부행위 3회 1,550원까지 있고 지금 치면 이제 한 1,600만 원 정도. 아, 네. 예. 뭐 사소하네요, 뭐. 네. 예, 해방 무렵 행적을 보면은 해방 직전. 직전에 이제. 보면 이제 군수업체 설립 등 친일 협력도 있고 이런데. 광산업체 가는 거죠, 군수. 군수물자. 예. 근데 지금까지 얘기한 것만 해도 책을 한 권 쓸 수 있는 분량이네요. 실제로 책 한 권 나와요. 진짜요? 네, 여기 나온 친일 행적들하고 그다음에 거기 나온 자료까지 다 치면 네. 책 한 권 나오죠. 그렇군요. 어때요? 저도 사실 물을 많이 먹어서 죄송합니다. 이거 저도 화면이... 물 좀 마셔야 되겠어요. 예. 저는 또 감기까지 걸린 데다가 또 기가 막힌 얘기를 들으니까 더 기가 막히고 목이 막혀버리고. 아, 예. 엄청나네요, 정말. 예. 어쨌든 이제 이제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 행적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네. 예, 표만 봐가지고는 그냥 횟수로 보여드린 거예요. 빈도수. 그렇군요. 이런 빈도만 보더라도 아까 방흥모가 내셨던 미담들과의 그 양질의 문제가 비교가 안 된다는 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연대 순으로 이제 보면은 예, 34년 3월 3일 조선 대아시아협회 상담역에 초대됐고요. 예, 그럼 제가 또 하나씩 해설해드리면 되겠네요, 그죠? 네, 예. 네. 이 대아시아협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조선 총독부하고 일본 군부가 조직해서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아시아니까 아시아는 대단결하제죠. 네. 그러니까 조선인과 일본인 합작으로 대아시아 주의를 내세우면서 만든 단체인데 그 주요한 사상은 뭐냐? 황도 사상 단체예요. 천황주의. 예. 그렇군요. 복숭아 황도가 아니고. 그렇죠. 예. 쉽게 천황을 중심으로 해서 대아시아를 건설하는 새로운 세계 건설하자는 그런 것들. 예, 이게 좋습니다. 대아시아주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제1대 총독이었던 데라우치 마사타케 동상을 만들기 위해서 조직된
그 고 산해 총독 예, 데라우치 동상 총독. 예. 예, 건설에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20원을 기부하고 네. 또 아베 미츠의 흉상 건립을 위해서 조직에 발기인으로 참여해서 30원을 기부했고 예. 예, 근데 이것은 좀 그 아베 미츠에는 조금 이렇게 친일파들 훗날 친일로 간 사람들이나 네. 동료하는 민족주의자들 주로 이제 이 자본가 지주 계층에서 민족주의자가 나중에 친일로 가는 사람들하고 상당히 가까운 역 가깝고 뿐만 아니라 식민지 통치도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네. 이 아베 미츠에는 그 아까 말했지만 매일 신보하고 경성일보 사장을 지냈잖아요. 지냈지만 이 사이토 총독이 오잖아요. 3.1 독립운동 이후에 그렇죠. 그 바로 네. 예, 왔을 때 바로 단순한 언론이 아니라 이 사이토 총독의 조언자라는 별명이 있어요. 코치, 예, 네. 코치죠. 네. 아니 사이토 아니 아베가 네네네네네 네. 그렇군요. 근데 이 아베하고 할 때 아베가 상대 조선인들을 회유하고 친일로 만든데 많이 기여했는 사람이에요. 네. 기여했단 말이 있었는데 최남성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잘 알다시피 기미독립선언서 관계로 해서 그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예. 근데 이 탄원서를 써요. 감옥에 있으면서. 그 누구한테 보내냐면 그게 바로 도쿄에 있었던 아베에게 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이제 독립운동 같은 거 안 할 테, 안 하겠다. 동명 같은 나가면 추억하면 동명 같은 잡지만 만들어서 순수한 문화 활동만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딱 편지를 받고 아베가 총독을 움직여요. 아. 그렇게 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만큼의 실력자였군요. 예. 그 이후에 최남선은 친일로 가는, 친일로 가는 거예요. 육당 최남선, 해에게서 소년에게, 그리고 잡지 소년을 발행하게 되셨던 예. 우리나라의 그 개화기 때, 예. 그리고 일제시대 초기만 하더라도 선각자이고, 또 예. 문필가로서 필명을 날렸던 그런 사람이 그렇죠. 친일하게 된 계기, 그것을 길을 깔아준 것이 바로 아베였군요. 아는 거죠. 네. 이 정도면 얘는 나가서 안 한다. 예. 그치. 상품 가치가 크죠. 한 건 했네요. 또 큰 예. 상품 가치가 이광수예요. 아, 예, 예. 예, 이광수는 뭐 꼭 이거는 뭐 그 당시는 친일이 아닙니다만 이광수라는 사람도 좀 이상해요. 이광수가 이제 무정하고 개척자 아시잖아요. 최초의 근대 소설 무정. 그렇죠, 무정. 아, 예. 개척자 이걸 연재가 끝나면서 그 도쿄에 있었어요. 네. 그다 도쿄에 있다가 이광수는 뭐냐면 그때 원래 본만도는 있었을 때예요. 오, 네. 예. 그다가 그래서 이광수가 허용숙을 만납니다. 네. 예, 허용숙을 만났는데 이 둘이가 뭐냐면 애정의 도피 행각을 버리려고 해요. 낭만적이다. 아니 네. 이런 얘기가 안 되는데 아무튼요. 네. 네 하여튼 낭만적이면서도 문제가 큰 사건이에요.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1918년 10월 달에 이 매일신보 사장 바로 아베 미츠에게 네. 소개장을 얻어서 북경으로 가게 되는데 바로 이 애정의 도피 행각에서 소개장을 써준 사람 북경으로 갈 수 있도록 소개장을 써준 사람이 아베예요. 오, 이분 참 다재다능하신 분이네. 그런데 예. 이런 쪽에서 이광수가 동경에 다시 돌아와서 이파독립선서를 썼다는 게 뭔가 좀 불안하죠. 네. 예. 예. 예, 그다음에 네. 이 뭐냐면 이 아베는 또 나중에 뭐냐면 그 뭐 지난주에 이제 연정의 얘기 잠깐 했었는데 복잡하니까 생략하겠습니다만은 1920년대 3.1운동에 민족주의 우파와 좌파로 나눠져요. 네, 네, 네. 예, 이때 우파하면 동아일보 계열이에요. 근데 그때는 이광수가 있었고, 네. 예, 김성수 이광수가 주도하는 동아일보. 예, 이쪽도 이제 송진우도 있었겠죠. 이쪽하고도 천도교에서 친일로 갔던 천도교 신파 최린. 최린, 네네. 예,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이, 나름대로 자치운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예. 그게 연정회인데, 네. 바로 이 부분을 암암리에 뭐냐면, 그, 조정하거나 지원했다고 할까? 또는 네. 이렇게, 예, 일본식 표현하면 기맥을 통했다고 하는데, 네네. 이게 바로 아베예요. 자, 이런 인물이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길었습니다만 예, 워낙 그... 아베라는 이런 실력자를 기리는 일을 하자고 강모가 이렇게 했는데 그 아베는 바로 최남선 이광수의 친일 행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아 이광수 같은 경우는 이제 애정 도피에도 제국주의 언론인이죠. 알겠습니다. 제국주의 언론인인데 조선일보가 제국주의 언론인을 찾냐고 고만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방흥모의 그 조선일보 인수 그런 과정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조선일보, 동아일보, 송기정 선수의 그 일장기 말소 사건, 네, 요 부분부터 얘기를 또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in the song and I'll sing it like I mean it. Give me the words and I'll say them like I mean it. Cause you got my heart in a headlock. You stopped the blood and made my head soft. And God knows you've got me sewn.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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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Danny boy, don't be afraid to shake that ass.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네덜란드로 떠났습니다. 신선한 원두, 향긋한 커피가 있는 여기는 미디어협동조합 국민카페 온에어. 국민 모두 함께하는 공간, 국민TV 그리고 국민카페. 달콤한 커피에 사랑과 정성을 듬뿍 담아드립니다. 향기로운 커피가 있는 곳, 자유롭게 책도 볼 수 있고 사람 향기도 느낄 수 있는 넓은 문화 공간, 생생한 라이브 공연, 그리고 도심 속 작은 미술관까지 낭만이 있고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쉼터,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카페, 국민카페 온에어. 우리는 국민TV 조합원, 보기만 해도 힘이 나는 조합원, 다 함께 만나볼까요? 여러분도 주인공이 되어보세요.